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명절을 쉬고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시죠. 오늘 남은 음식 가운데서 전을 가지고 이용하는 전찌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은 음식 전은 무엇이든지 다 있으면 좋습니다. 동그랑땡도 있고요. 고구마도 있고 이렇게 부추 파전도 있고요. 이거는 꼬지와 산적인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. 떨어진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데요. 대파가 좀 있어야 하니까 대파는 한 뿌리만 하면 되고요. 요거는 대기 가는 파거든요. 대파 한 뿌리 정도의 분량입니다. 이거를 먼저 좀 썰을게요. 보통 이 전이 만들어진 지가 이틀이 된 전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찝찝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으셔가지고요.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소독을 하시면 좋아요. 기름 같은 게 좀 오래됐잖아요. 금방 만든 전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래된 전은 커피포트에 물로 끓여서 한 번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기름 같은 거나 좀 오래된 거니까 조금 씻어지겠죠. 자,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내가 구운 전인데 나는 안 찝찝하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한번 이제 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전은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돼요. 한번 딱 드실 만큼만 끓여야 되거든요. 자, 물을 한 500ml 정도 넣을게요. 자, 차라리 전이 많으시면 두 번을 끓여 드세요. 이건 한번 드시고 남겨놓으면 두 번 못 드시거든요. 이게 전이 국물을 다 흡수를 해서 퍼져 있거든요. 이렇게 먹다 남으면. 그래서 딱 한 번 드실 것만 끓여 드시면 됩니다. 멸치 육수가 있으시면 멸치 육수 쓰시면 좋고요. 멸치 육수가 없으면 자, 멸치 육수 대용으로 약간의 육수를 좀 만들어 줄게요. 자,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 넣고요. 참치액 있으시면 한 스푼 넣을게요. 연하지만 약간 멸치 육수의 맛으로 가거든요. 여기다가 고추장을 한 스푼 넣을게요.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고요. 진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. 국물 간을 완전히 맞추신 다음에 이제 불 낮춰놓고 전을 넣을게요. 예쁘지 않는 것부터 밑에 깔게요. 자, 여기는 호박고구마. 동그랑땡이나 고기전이 많이 들어가면 육수가 이제 더 많이 흘러나올 것이고요. 이거는 햄도 있네요. 여기 산적이라서 대파꼬지도 있고요. 산적 중에 쇠고기도 있고. 마살꼬지전인데 이미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. 산적꼬지 중에 이건 우엉이고요. 자, 이거는 명태전도 있습니다. 전찌개는 국물을 좀 넉넉히 잡아야 돼요. 끓이는 동안에 이게 밀가루 전이나 이런 데서 흡수하거든요. 국물을. 그래서 식탁에 직전에 끓여내는 게 제일 좋고요. 국물을 넉넉해서 한 반쯤은 줄어들어도 떠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자, 두부전입니다. 두부전도 있으시면 잘게 잘라서 복판에 조금 넣어주고요. 자, 이거 마늘 다진 거요. 약간만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대파 썰은 거 조금 넣고요. 이거는 청양고추 좋아하시면 자, 청양고추 조금만 썰게요. 자, 밭에서 빨간 고추도 조금 따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찌개가 다 됐습니다. 이게 이미 국물이 다 됐거든요. 간도 다 됐고. 자, 이렇게 하면 약간 국물은 깔끔한 맛이면서요. 조금 칼칼한 맛이면서 전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고 다 됐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